sky's so pretty right now. I wonder if you're pretty eyes. 음악다방이라는 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어떤 놀이문화가 그렇게 많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차 한잔 마시면서 그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또 젊음의 어떤 그 낭만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공간이라는 점에서 아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았었고 대체적으로 커피가 이제 가장 1순위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주스 뭐 율무차 뭐 또 뭐 직차 뭐 자기 취향대로 아마 그 주문해서 마셨던 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8시부터 밤 11시까지 늦은 시간까지 DJ가 1부, 2부, 3부, 4부, 막 5부까지 나눠서 진행했다. 두세 시간씩이니까. 아마 그때가 음악다방의 전성기가 아닌가. 80년대 초반부터 한 10년 정도? 한 7, 8년 정도? 호텔 캘리포니아라든지 또 스모키의 리빙 네스트 투 앨리스 ELO의 민나잇 블루라든지 조지 베이커 셀렉션의 아비노웨이 툴롱 대체적으로 이제 어느 음악다방에 가도 항상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런 음악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다방. 오로지 다방이. 다방에서 만나고 거기서 개똥 철학을 얘기하고 그 어린 나이에 다방에서 만나서 우정과 사랑을 얘기하고. 그럼 다방은 문화 1번지. 청춘 1번지. 아지트라고. For each other.